안녕하세요. 패션 회사 윤길입니다.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주제는 내가 패션 일을 하면서 재밌었던 순간들, 그리고 나는 왜 패션 일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나 콘텐츠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패션 일을 하지 말아라, 후회한다, 재미없다, 피본다, 나중에 진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도 어릴 때 어른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어른들 보면 좀 약간 얄미웠거든요. 자기는 재밌게 일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일을 재밌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9년을 일을 하겠죠? 여기 해충농같이 멋있는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패션이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끼는지, 나는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충농 스태프뿐만 아니고 패션 유튜버들도 있고 업계분들도 있는데 한번 오가면서 인터뷰를 따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충농을 전개하고 있는 서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사실 네. 일례로 네. 대표님이 대한민국에서 핸더스킨 슬라이더를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취감이 그대로 도드라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옷이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고, SNS나 블로그에서 후기가 올라오는 걸 봤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희열을 느꼈었고, 그게 지금까지 브랜드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게 숫자적으로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국내 브랜드를 왜 입지 않은 사람이 내 브랜드를 사서 입어줬을 때 장래성도 보이고 그런 이제 뿌듯함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한정된 시장이죠. 시장에서 잘 보이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고 하니까, 그런 작은 피드백인데도 저를 좀 설레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랄까요.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진짜 옛날에 제가 맨 처음 일 시작할 때 이 시장이 너무 조그만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멋진 옷을 좋아하는 한국 시장.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보이고 있고 저 같은 사람 유튜브도 만 명이 넘게 보고 있는 거구나. 잘하시니까. 아니 대표님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세대를 꾸준히 내주시는 게, 물론 이게 영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해칭룸을 제가 그때 ATV전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전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예술가기지도 잘 끌어내시니까 브랜드가 딱 보고 왔는데도 팔릴 것 같은데 잘 보이더라고요. 그 간극에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옷과 어려운 옷. 그럼요. 그거 잘 가져가야죠. 좀 더 어려운 옷을 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옷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좀 더 인기가 많았을 때 행복한 것 같긴 해요. 대표님이 하시는 가격대가 이제 쉽지 않은 가격대인 건 맞지만 그래서 저는 더 응원을 하고 싶거든요. 해충농 보고. 아,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재미를 잃지 않고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샤라웃 해주셔야 되고 소비를 해주면 더 좋지만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알아만 주셔도 그럼요. 알아만 주셔도 저희는 그거로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계속 갈 길만 갈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렇다가 이제 마음에 드신 게 있으면 구매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고. 그럼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저희. 콘텐츠로 응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옷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네요. 해충농 같은 브랜드가 다섯 개, 열 개나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y system, they get them out on a quest. Stardom could be a mother from Harlem to Philly, Cincinnati, Los Angeles, Harlem. 방송을 활동. 저는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 뭔가 리턴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거머님 어쨌든 지금 좀 다운돼 있지만. 네. 누가 다운돼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 근데 저희는 크리에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이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딱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의 환호, 반응. 반응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상 깊고, 저희 채널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취향이 있는 편이니까 취향이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익하,
비슷하다고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줬을 때의 그 쾌감과 성취감과 그런 것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당장의 제 2년 전, 1년 전 영상에 담긴 김거머와 지금의 김거머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뭐 패션에 대한 지식의 깊이일 수도 있고, 혹은 스타일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채널에 애정해주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매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대체로 행복한 것 같네요, 그러면. 힘든 순간보다는 행복한 순간. 너무 행복하죠. 힘든 순간이라 그러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업 유튜버고 이걸로 모든 수익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 치통 형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를 해라. 하고 싶은 거 그만 좀 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되 우리 채널 색깔을 녹인 그런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더 잘하고 싶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고민을 극복하고 발전할 때 나오는 쾌감이 크다. 너무 크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시 뭐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네. 아,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2.0 라이브에서. 멋있으시네요. 아, 오늘 해충룸 온다고 좀 깔랑좀 보세요. 딱히 없나 봐. 딱히 없어요. 나처럼 회사에서 출간 사람. 이게 다르다니까. 의류 제작 판매보다는 영상 제작이 주 업무였고 그런 회사였죠. 그런 쪽으로 그냥 제 힘으로 뭔가 상이나 옷을 만들어내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영상이나 옷으로 만들어서 내놨을 때, 그게 딱 적중했을 때, 그게 제일 짱. 마지막으로 패션 유튜버를 요즘 할까 말까 하는 친구 엄청 많죠. 시작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면서 한마디 할 수 좋아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일단 하는 게. 근데 너무 돈을 따르면은 고민이 지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에 진짜 미쳐봐.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역시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일관된 게 있어. 한층룸에서 일하고 타격이나 해층룸에서 어떤 일 하시죠? 생산 업무. 생산 업무. 제가 원래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생산 쪽으로 넘어온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공장 다니거나 부자재 찾으러 다니거나 할 때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 원하는 부자재 찾거나. 네.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또 약간 리프레시가 되지 않나요? 물론 힘들지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를 할 때 꼭 담당 업무를 가진 분들만 아니라 다 같이 좀 의견을 통합해서 하는 편인데, 기획화하거나 그런 거에도 모든 인원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아직은 그래도 재미가 큰 것 같아요. 3년 차에 고비가 많다. 너무 자르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아 진짜. 그 DM 하시는 분이죠?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브랜드 월스와일 무브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혁이라고. 근데 출적인 부분보다는 가방이나 모자 이런 거 개발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행 제품 개발 기간을 붙여서 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순간이 딱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품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이제 판매로까지 잘 이어지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만한 게 없죠. 네네. 판매로 안 이어졌을 때 그 자절감 것도 아 그것도 좀 있는데 나만의 또 아카이브처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처음 기뻤던 순간은 제가 기획한 옷이 처음으로 샘플이 나왔을 때. 아 그게 잘 팔리기는 진짜 더 기쁘고. 네. 그래서 이 일을 저도 놓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옷이기 때문에. 네.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네. 그래도 이런 점은 좋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뭔가 추천의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내 브랜드를 하지 않고 경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하죠. 해보고 후회하거나 고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망설임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개개인이 하는 운영한 조그만 브랜드를 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야근도 많고 요즘에도 빠르면 11시, 늦으면 1시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필요는 있는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 할 때 좋아하는 일. 네네. 거기 갔다 왔다 한번 해보고 해야 하는 게 진짜 좋은 말입니다. 되게 건전한 태도거든요. 패션업을 할 수 있는 건전한 태도. 한번 제품을 실물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나중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여러분들한테 패션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이제 만나본 사람들을 만나고 나 자신도 돌아와 봤을 때는 언제나 결론은 똑같다. 옷을 그만큼 좋아하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옷을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은 옷 관련된 일을 할 때만 좀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옷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역시나 나도 저들과 좀 더 닮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고 저도 재밌는 순간 비슷해요. 이렇게 행사 같은 거에서 내가 기획한 옷 자신있게 보여줄 때 그리고 내가 기획한 옷들이 잘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옷이 잘 팔렸을 때 그때 뿌듯함을 느끼는데 워낙 좋아하는 분야니까 이거를 이제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 정도로 옷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또 실망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길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설프게 좋아하고 이 길에 왔을 때는 자기가 버는 수익도 너무 적고 다른 길에 비해서 그리고 장래도 밝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옷이 너무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또 저만큼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저 즐거움이 없다면 너무 힘든 길이다. 저 즐거움이 느껴지는 사람은 저 정도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즐거움을 아는 거고 저 정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즐거움을 모를 것 같은 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딥한 얘기는 라이브에서 하는 걸로.